안녕하세요. 여기는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인데요. 도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를 좀 가봤거든요. 내가 막 도착했을 무렵에는 도봉하고 막 그냥 서로 물어뜯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요. 야,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할 당시에는 일단 그런 광경은 다 없어졌고요. 다른 발통은 멀쩡해요. 그쪽 맨 좌측 발통만 도봉이 발생을 했고, 이제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이상이 없고요. 다른 데는 어쨌든 문제가 없고요. 여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강군이라 도봉이 와도 뭐 끄떡없고요. 여기가 이제 제2 양봉장으로 좀 시원해요. 이게 시원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갖다 놓은 멀통인데, 여기에 저는 이제 제1양봉장이든 여기 제2양봉장이든 모든 멀통에 자동 사양, 자동 급구를 하고요. 이 자동 사양, 자동 급구를 예전에 볼통을 몇 통을 얼마 전에 해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갖다 놓은 멀통에 갖다 놓으면서, 내가 요 이전에 밸브는 잠궜지만 여기에 호스가 빠진 걸 몰랐어요. 사양의 계량이 조금 흘렀어요. 그래서 도봉이 발생한 것 같아요. 사양이 흘러가지고. 그 뒤로 내가 다시 잘 했지만 그 뒤에는 안 흘러나오지만 이 통만 도봉이 발생한 이유가 사양이 흘렀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 2023년 8월 7일이고요. 지금 날씨가 이 도로에 계란을 만일에 깨트려 놓으면은 계란이 반숙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프라이팬에 튀긴 것 같이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거 뭐 오늘 날씨 지금 말도 못하게 덥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게 이제 외투에 비닐하고 손에 내가 작년에 줬고요. 여기 이제 농사용 전기도 다 끌어놓았고요. 이건 작년에 쥐었다가 날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 봄에 이제 다시 지은 건데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양봉장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 영상도 만들어 올렸는데요. 여기는 그냥 골조를 세우고 이게 포장마차 천이라고요. 포장마차 천한겹 덮고 요 검정색 이게 그물이죠. 이게 햇빛 차단망이라고요. 햇빛 차단망을 한겹 씌우고 그리고 이제 요 로프로 이렇게 치방치방마다 양쪽에 벽돌 하나씩 매달고 그 벽돌을 여기 배수로를 파면서 묻은 거라고요. 그래야 이게 안 날아가죠. 그리고 작년에 이게 날아갔던 이유는 이쪽 비닐하우스에 이걸 이어서 내가 지었었다고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아주 약한 바람인데도 훌러덩 날아갔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지을 때 이것도 높아요. 내가 원래 이 벌을 키우려고 하우스 양봉을 해보려고 지은 거기 때문에 높이가 3m라고요. 넓이 4m, 길이 12m. 그리고 요거는 요거보다 더 높이 더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휑 하고 들어가면 이 비닐하우스와 요 앞으로 양봉장 사이로 이게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올해 뭐 올여름 그 엄청난 비도 견뎠고 바람 불어도 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자라니까 자동으로 햇빛이 막아지면서 여기가 어쨌든 위치가 여기가 이산 넘어가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고요. 이 뒤가 예당호예요. 이산 넘어가.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하여튼 기가 막히게 불어와가지고 어쨌든 이 안에가 시원합니다. 내가 여기를 가가지고 요즘 말벌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여기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말벌을 잡아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말벌을 잡았어요. 하루에 한 10마리씩 잡았는데요. 내가 계속 못 가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계속 못 가보니까 여기에 농약 세심이, 농약 세심이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요 습기제거제 다쓴 통을 비우고 그 속에다 농약 세심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말벌을 이제 말벌 그 잠자리채로 탁 잡아가지고 이 속에다 말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농약이 아주 범벅을 해가지고 한 대여섯 마리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말벌이 아니고 잠자리도 일벌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잠자리가 일벌을 잡아먹는 거는 못 봤지만,
엿인지 뭐 배짱인지 여하튼 말벌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곤충이 크기는 말벌보다 더 큰데 좀 날개가 더 커요. 그 이상하게 생긴 곤충이 일벌을 딱 물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놈도 여기 말고 여기다 이제 세심이를 범벅을 해서 날려보냈고 결과적으로 말벌을 포획을 해서 세심이에 범벅을 해서 대여섯 마리 날려보냈더니 거의 말벌이 안 옵니다. 안 오고 오늘 한 마리가 왔었는데 그게 내가 좀 움직이질 않았어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금방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말벌이 우리 일벌들을 잡으려고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잠자리채를 휘둘러야죠.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말벌이 쫓아가며 오질 않아요.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도봉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도봉 자체도 없으니까 도봉이 있을 경우에 뭐 풀을 좀 잘라가지고 덮어놓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쓰겠는데 지금은 이제 도봉이 다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벌들이 아주 도봉을 효과적으로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놔뒀고요. 지금 이제 벌이 많이 세력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2, 3일 혹은 어쨌든 뭐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벌이 안정이 됐을 때 이쪽 강군에 계상해서 소비를 몇 개, 한 두세 장 빼가지고 그 소문한테 털어줘서 벌의 세력을 보충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8월, 2023년 오늘이 8월 7일이고요. 저는 1양봉장이든 제2양봉장이든 도봉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다. 작년에는 내가 벌통을 아주 많이 늘렸었어요. 벌이 좀 벌통은 한 30통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한 10통을 늘려가지고, 이제 벌이 들어있는 벌통은 10통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도봉 피해를 내가 안 보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는 도봉 때문에 모든 벌통에 자동 사양, 자동 급구를 하기 때문에 도봉은 발생을 하지 않을 그런 환경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사양, 그러니까 이 벌통을 예, 그런 게요. 얼마 전에 다른 벌통 이제 해체를 할때그 사양기를 내가 빼놨었거든요. 근데 호스가 빠진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양액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요 이전에 매기마다 또큰 호스가 있어요. 그 호스로 내가 잠궈놨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사양액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여기 일단 밸브 있잖아요. 여기 밸브가 여기 있다고요. 여기 밸브가 여기 보세요. 밸브. 여기 밸브가 있다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큰 호스에 밸브가 있고, 작은 호수, 벌통에 들어가는 호스에도 밸브를 내가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그 영상을 여러 번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줬고, 제1양봉장은 내가 이제 그집 추며에다가 추며를 길게 내달아서, 거기를 지붕을 매달아줬다고요. 그래서 길을 안 막게 해줬고 직사광선 맞지 않게 해줬고 여기가 더 시원하죠. 거기는 집 뒤에다가 그 지붕 처마에다 매달았으니까 그러더라도 직사광선 맞지 않고 비안 맞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사양, 자동 급수를 하니까 오늘 아까도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뭐 산란이 그냥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혹석이 아주 더운 날에도 산란이 왕성하다. 그리고 오늘 도봉은 발생을 했지만 일단 효과적으로 내 벌이 도봉을 다 막아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봉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하여튼 그냥 놔뒀고요. 일단 도봉을 막아내는 도봉이 오면은 문제가 도봉만 죽는 게 아니고 도봉을 막아내기 때문에 내 벌도 죽어요. 이 도봉이 발생하면은 내 벌이 도봉을 일단 물지요. 그 도봉을 물은 벌이 내가 죽어도 절대로 안 나요. 내가 죽든 도봉이 죽든 둘다 죽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죽는다고요. 꼭 말벌이 와서 전쟁이 난것 같은데, 말벌이 왔으면은 이게 저거잖아요. 말벌이 이거를, 우리 벌을 죽였다면은 다 똑똑똑 잘라줬어야 되는데, 이게 잘라진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벌하고 같이 싸워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봉이라는 거고. 말벌이, 저는 아직 말벌이 우리 벌을 똑똑 잘라 죽이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낚아채 갑니다. 그게 이제 말벌의 종류가 틀린 모양인데요. 아직 다행히
저는 제 일량 공장에는 말벌이 거의 안 와요. 작년에는 모든 벌통에 그 비싼 돈 들여서 전부 말벌 포획기를 전부 달았거든요. 1년 내내 잡은 게한 두세 마리나 잡았나 안 잡혀요. 말벌이 워낙 많은 데서는 잡힌다고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1년 내내 없어요. 한 2마리나 3마리 잡았고, 말벌이 그 말벌 포획함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백발백중 잡히는데 안 들어가고요. 요 소문 앞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요 일벌이 날아오는 거 그거 딱 낚아채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보통 말벌 한 마리가 한 30마리를 낚아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벌을 잡아야 되고, 저는 말벌을 포획을 해서 세심히, 농약 세심히, 저는 여기가 충남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산군에 있는 농약사에 가서 18,000원에 사왔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한 말벌 한 대여섯 마리 가지고 범벅을 해서 날라보냈어요. 그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말벌 몸에 그냥 범벅을 시켜가지고 한 대여섯 마리 날려보냈더니 그 뒤로는 말벌이 거의 안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말벌은 내가 볼때 그렇게 퇴치를 하면은 가장 좋고요. 오늘은 도봉을 발생했지만 일단 도봉을 막아냈고, 도봉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내벌도 많이 세력이 줄었을 테니까 지금 벌을 털어주면 뭐 전쟁이 일어나죠. 도봉이 생긴 상태니까. 이 벌이 안정을 찾으려면 도봉이 없어진 뒤로도 며칠 지나야 된다고요. 그 뒤에 강군의 그 벌통에서 허비를 여기다 벌을 털어서, 벌을 여기다 털어주면은 빨빨빨빨 다 겨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엊그제도 웃긴다고 그랬어요. 이 소비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합동을 시키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죽는 벌이 이렇게 나와요. 서로 싸워서. 아, 그런데 소비 앞에 털어주면 그냥 뽀로로 들어가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참 신기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